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용감한 왕비 에스더인가? 네, 용감한 왕비 에스더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단, 네? 삼촌, 모르데가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비님,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왕에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비 에스더에게 오라고 해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술의 왕비인 에스더는 이스라엘인 여자 여인이에요. 삼촌도 모르게 황정 문을 지키는 왕을 신하였죠. 그런데 왕을 신하 중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목숨을 걸고 허락 없이 아수아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수아 왕은 에스더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저희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에스더가 왕비에게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더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만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더와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더가 용감한 왕비였기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용감한 왕비 에스더라는 제목을 읽어봤는데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